네, 여러분들 이제 선거판이 이제 내일이면요,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어요. 그 하루가 남았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예요. 내일까지 선관위에 비례대표를 출마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당과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의,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열린당 지지자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그러니까 연합 비례당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거냐? 민주당에게 7석밖에 안 가는데 왜 저기에 표를 몰빵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빵을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빵을 해서 7석밖에 못 갔구냐. 그렇죠? 맞죠. 왜 남들 당선시켜 주냐. 그런 의구심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변했어요. 내일 제가 예상하는 상황이 뭐냐면요.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당이 참여했을 때 민주당이 최대 어떤 저기 자유한국당의 표를 뺏어오기 위해서 뒤에 배수진으로 7석만 가져간다는데,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면서 민주당이 15석 이상을 참전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상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일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이 손을 잡는데, 녹색당이나 미래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의석을 뭐 10석, 20석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두세 석. 미래당 같은 경우에 많아야 한두 석. 그럼 뭐예요? 전 민주당은 10석 정도를 다 줘도 당선권이 25번 이상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그다음부터 11번부터 26번까지 다 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녹색당이나 미래당이 10석을 달라 그러겠어요? 5석을 달라 그러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정의당이 빠져나감으로써 민주당의 비례 후보가 쫙 늘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는 소수 정당에다가 주겠죠. 그래갖고 뭐 정치개혁연합의 세계, 뭐 정치개혁연합 안에는 뭐 녹색당이 들어가 있고 뭐 미래당이 들어가 있고 조그만 정당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뭐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에게는 뭐 3석이나 4석의 공천권을 주겠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민주당이 11번부터 25번까지를 딱 깔아버리면 다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15명이. 정의당이 들어올 경우에는 7석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상황, 정의당이 안 참전을 안 하는 바람에 이제는 민주당에 몰빵을 해야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15명이 당선이 되는 시기가 돼버린 거죠. 아니, 공천권이 아니라 빈 그릇인데 이제는 사람이 모자른다는 거죠. 군소정당들이 앞에 10석이 없어. 10석이 없으니까 정치개혁연합도 빈 그릇을 얘기했지만 한 3석 추천해봐라. 추천해봐라. 니들, 민주당은 10석은 주고 가겠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니네가 채워봐라. 근데 녹색당이 1번부터 10번까지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개혁연합, 뭐 미래당, 앞으로, 그러니까 정의당이 빠져나가면서 군소정당들이 앞에 10석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10석은 알아서 하시고 뒤에 11번부터 뒤에 쫙깔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당이 빠져나가면서. 정의당이 빠져나가면서. 왜 이러면, 민주연합정당이, 구체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참전하는 순간 컷오프 되셨던 의원들은 다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기호 뭐 4번, 5번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현재 제가 볼 때는 녹색당도 불참하면 더 파이가 커지는 거죠. 더 파이가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미래당, 뭐 세금혁명당, 뭐 이런 조그만 정당 한 석들밖에 자기네들이 원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민주당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10번 안에 모든 그 의석을 주고 11번부터 25번까지 갈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몰빵을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정의당이 참전을 하면 그냥 몰빵으로 민주정의 하나로 가면 되고, 그 대신 민주당이 명분과 실리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 정의당이 참여했을 때는 비판은 들어왔겠죠. 그렇죠? 한쪽에만 비판을 받겠죠. 미래통합당에게만 비판을 받지만, 그 대신은 민주당은 의석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야권 전체가 통합이 되니까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비판을 받지 않겠죠. 근데 플랜 B로 가면 정의당이 빠져나가는 순간 사실상 정의당과 미래통합당에게 동시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군소정당들과 같이 가니까 정의당의 비판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겠죠. 그러나 민주당은 의석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민주당은, 정의당이 참여하면 7석, 정의당이 빠져나가면 15석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그 생각할 때 정의당이 빠져나가고 민주당 의원들이 15석을 차지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늘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베리 굿이다. 응? 명분은 있지만 실리가 없다. 그러나 정의당이 참여를 결정을 안 함으로써 민주당은 이제 실리도 챙기고 어느 정도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싸움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일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연 지금 정당 자체 우리 그 당원 권리당원 투표로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그건 뒤집지를 못하겠죠. 그건 뒤집지를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느 정당이 이건 손을 잡아야 돼요. 뭐 정치개혁연합 플러스 시민을 위하여 뭐 이런 비례 정당과 손을 잡아갖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이동시키고 앞에 소수 정당들에게 목으로 뭐 10번까지를 양보를 하고 11번부터 25번까지 그 뒤로 쫙 민주당이 어떤 뭐 배수진을 치게 되면 민주당 후보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몰빵을 해야 된다라는 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1번부터 15번이 아니라 11번부터 25번이니까 자, 민주주의 표가 40% 이상만 꽂히면 25석을 갖고 올수 있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최대한으로 16석, 17석까지 줄여버릴 수 있으니까. 왜? 미래 한국당의 비례 그 투표율은 30%대까지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선택한 비례 연합정당과 손을 잡고 투표를 할 경우에는 민주진영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27석,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47석 중에 27석을 먼저 가져가고,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17석까지밖에 못 가져가고, 미래연합당은 여기에서 25석 이상을 얻게 되고, 뭐 정의당이 4~5석 얻게 되면, 대체로 오히려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민주연합이 합세를 해서 이기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당이 빠져나감으로써 상황이 완전 반전됐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에게 몰빵을 하면, 민주당이 선택한 비례정당에게 몰빵을 하면 15석 이상을 갖고 오는 수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대 뭐 22석, 23석, 뭐45% 이상 나오게 되면, 그렇죠? 45% 이상 나오게 되면, 근데 이 10석 안에서도 여러분들 무조건 10석을 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뭐 시민을 위하여든지, 뭐, 정치개혁연합에서, 여기서 또 이제 영입을 할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당과 당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빈 플랫폼 정당을 얘기를 했는데 당과 당과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면서 그냥 비워버린 거야. 민주당이 그래갖고 자기네 비례의석을 또 추천을 못하니까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해 어떤 이 관계자들이 빈 그릇이었는데 시민사회에서 좋은 분들을 추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11번부터 뭐 25번까지가 민주당이지만 사실상 6번부터 10번까지 6번부터 25번까지가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최백은 우의종 교수님이 전혀 정치할 마음이 없었는데 자리가 나버렸어. 그러면 최백은 우의종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다가 여기저기서 정치개혁연합이나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을 데리고 오면 6번부터 25번까지가 문재인 정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빈그릇이었다가 완전한 빈그릇이었다 보니까 너무 비워놨더니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너무 비워놨더니 채울 수가 없어갖고 결국은 그 시민사회에서 어떤 그 추천제가 가능하는 상황이 됐지 않을까. 왜 그러면 열석을 녹색당, 미래당 뭐 얘네들이 어떻게 10명을 얘네들이 추천을 해.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6번부터 25번까지도 민주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자꾸 저한테 뭐 시민을 위하여 배우에 뭐 개국본이 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저는 개국본 당원도 아니에요. 아니, 시민을 위하여 당원도 아니에요. 저는 시민을 위하여 당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개국본에서 많은 분들이 시민을 위하여 어떤 저기 정당에 참여하고 그러지만 저는 개국본 당원도 아니에요. 저는 정당 가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시민을 위하여는 전혀 무관하다. 그쵸?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난 진짜 시민을 위하여 당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당원을 했지만 저는 당원도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결국은 뭐 당원들이 뭐 만약에 의석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채워지지가 않으면 민주당이 뭐 그렇다고 대놓고 뭐 니들 뭐 7명밖에 못 채워? 그러면 8번부터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통 크게 1번부터 10번은 소수정당에게 준다. 그 소수정당이라는 것은 뭐 정치개혁연합이 될 수 있고 플러스 시민을 위하여가 될 수도 있고 녹색당, 그 다음에 미래당 이런 군소정당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좋은 후보들을 추천을 하면 뒷번호부터 이제 25번까지 전부 민주당 색깔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서 정의당이 빠짐으로써 오히려 더 금상첨화가 됐다. 정의당의 욕심에 민주당이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됐다. 아니 나는 진짜 시민을 위하여 당원도 아니고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의 꼼수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참전한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몰빵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걸 명분이 있죠. 정치개혁연합, 녹색당, 미래당, 또 뭐 세금 가처분 소득당, 정말 군소정당들 다 모아갖고 들어오라 그래갖고 여기에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 뭐 녹색 대여섯 군데에 모든 당이 모였고 정의당은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정당들에게 한두 석 주더라도 뒷번호가 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분도 있고 민주당이 실리도 찾을 수 있는 그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잠깐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닌다고요. 누가 좀 사줘라 나 벤츠 S클래스. 나도 그거 기사 딱 보고 바로 고소하려고 화요일날 고소 들어가요. 나도 내가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닌다 그러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러고 깜짝 놀랐어. 벤츠 S클래스? 좀 사줘라 나도 좀 타고 다니게.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내가 벤츠 S클래스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길래 오 깜짝 놀라갖고 오 그래? 오 바로 고소 좀어 하려고요. 네, 어쨌든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니 벤츠 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소유를 차량을 소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것도 렌트카예요. 아니 나 타고 싶어. 있으면 타. 있으면 타는데 그 미안한데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렌트카야. 아니 뭐난 진짜 내가 벤츠 S클래스 타면 오히려 야 내가 S클래스 타는데 네가 사줬어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진짜 없어. 없어갖고 씨. 하여튼 여러분들 요 내용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정의당이 빠짐으로써 민주당이 7석이 아닌 민주당이 15석 이상의 어떤 그 표만 몰린다 그러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선거판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건 어디까지 예언이고 민주당이 끝까지 우리는 7석까지만 가져가겠다라고 어떤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7석밖에 갖고 싶어도 딴 당이 그 나머지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딴 당이 그쵸? 딴 당이 나머지 20석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민주당이 어느 정당과 비례 연합을 할 것이냐. 월요일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그쵸? 월요일 마지막 데드라인이라서 내일 민주당이 어디랑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나 정의당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민주당은 딴 정당에게 뭐 15석을 주고 싶어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파이가 커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몰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와닿죠? 과거에는 뭐 일곱 석밖에 못 얻는데 뭐하러 거기에다 몰빵을 해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7석이 아니라 이제는 15석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정의당이 빠져나가면서 그 이상의 의석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몰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민주당이 참전을 하고 작은 군소정당이 참전을 하면 당명을 변경을 하겠죠. 뭐 민주연합시민당이라든지 민주연합비례당이라든지 뭐 비례당이라 그러면 좀 꼼수 같으니까 민주연합시민당 아니면 민주시민당 뭐 제가 볼 때는 민주연합은 꼭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군소정당을 위해서. 그러면 민주연합시민당이 되면 시민연합 아니면 민주연합이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그렇죠? 민주연합시민당 그리고 짧게는 민주연합, 그렇죠? 민주연합당이라고 딱 얘기해주면 사람들 귀에 딱 와닿거든요, 그렇죠? 민주연합시민당 줄여서는 민주연합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고 가면 내일 아마 지켜보시면 상황이 그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고 내일이 가장 중요한 디데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